문화를 바꾼다. 이런 취지야. 빌리 앤 팀이 are using a ramp to load furniture into a truck. 네, 뭐 올라간대요, 그죠? 250-pound piano up the ramp. 네, 뭐잘 보이네요. 그럼 보통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피아노, 이게 피아노라고 칠게요. 가만히 좀 떨어지겠지. 그 힘만큼 끌어 올려야 이제 피아노를 떠받칠 수 있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저 피아노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걸까? 근데 그거 생각하면 되지. 쌤이 항상 주장하지. 보이지 않는 힘을 봐야 된다. 물론 너무 세밀하게 보면 교육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은 대충 두어 개만 볼 거야. 일단 중력이 땡겨요, 요거요. 그리고 피아노는 바닥을 밀어요, 요 힘. 정확히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힘의 길이를 정할 때 생각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자, 힘에는 공짜가 없다. 모든 힘은, 모든 움직임은 힘이 가장 조화롭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결정되는 거거든.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아마도 이렇게 돼서 이두 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부러 길이 거기에 짜 맞췄어요. 너가 나중에 좀 길게 그려도 괜찮아. 그나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니까 그림은 그냥 편안하게. 자, 대신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그린다. 원래는 이제 저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피아노가 바닥을 누르잖아. 그럼 피아노가 이제 위로, 바닥이 피아노에게 이렇게 반발하는 힘이 있어요. 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력은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벡터는 옮겨도 길이와 크기가 똑같으면, 아, 길이가 똑같으면 그게 다른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럼 얘네 둘, 이 빨간 벡터와 파란 벡터를 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분홍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된답니다. 뭐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요 정도에서 그냥 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홍색만큼 끌어올리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고 이 벡터를 먼저 찾기로 마음을 먹어, 이렇게. 자, 밑으로 당기는 건 250파운드. 250고요. 각도는 20도라고 돼 있죠. 어디가 20도였는데? 저기 종사 이건가요? 여기가 20.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한번 봐봐. 여기 90 맞니? 그럼 여기 얼마니? 70이지. 자, 그런데 여기가 70이면 여기도 70이지. 평행선 두 개, 이렇게 동위각이잖아. 여기가 70이면 여기가 20인 거죠. 이건 거의 불문율이야, 그냥. 여기가 20이면 이쪽도 20이구나,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난 거죠. 이쪽에 파란색 벡터 있겠다. 그리고 이쪽에 분홍색 벡터 있겠다. 이쪽에 빨간색 벡터도 있겠다. 다 눈에 들어왔고. 여기 각이 20도다도 알겠지, 그지? 여기, 그리고 파란색 벡터의 크기가 250이걸러? 그럼 빨간색 벡터의 크기, 분홍색 벡터의 크기, 쉽게 이제 삼각함수 이용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일단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됐지? How many pound force must Timmy exert to hold the piano in position? 그랬죠? 그럼 이거 찾으라는 거네요. 얼마나 힘으로 피아노를 떠받쳐야 되느냐? 밀어 올릴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요 X라고 할까요? X를 구하려면 사인이 좋을까? 코사인이 좋을까? 20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거는 20이 쳐다보는 쪽으로 갔지, 내가 생각이, 내 생각이. 20이 쳐다보는 쪽으로 생각이 갔죠? 이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 알겠죠? 쳐다보는 쪽으로 가면서 계산하면 사인을 구한 거야. 사인 20은 빗변인 250분의 x, 하이포테누스와 x를 이렇게 해준다. 사인 20을 어떻게 알아요? 계산기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계산기를 못 쓰게 하면 여기를 30, 45, 60 이런 걸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 차이 나고요. 다른 건 없어요. 자, 여기서 x 구할 자신 있니? 그럼 끝난 거지. 뭐다 구했어요. How many pounds라고 했는데, 바로 얘의 길이인 것 같아요. 얘의 길이가 250일 때 그렇다는 거죠. 많이 어려웠니? 괜찮아? 자, 이대로 밀고 나가봅시다.
언젠가 빛을 보겠지 뭐.